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람보르기니에서 새롭게 출시된 우루스 SE 모델의 런칭 행사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차만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빠르고 간단하게 새로 출시된 우루스 SE 특징을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루스 SE는 우루스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우루스 S가 한번 나왔었고 퍼포먼테가 나오긴 했었지만 우루스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페페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SUV 최초로, 람보르기니 SUV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들어갔고 레브엘토 이후로는 람보르기니 내에서 두 번째로 PHEV가 적용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면부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하단 범퍼 위주로 변경이 되었고 하단 범퍼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해서 더 면적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면부 눈매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그십인 레브엘토랑 최대한 비슷하게 디자인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4.0L V8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람보르기니에서 강조하는 게 뭐 다운사이징을 하지 않았다. 뭐 6기통이나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을 하지 않고 이 플래그십인 레브엘토 같은 경우에도 V12 자연흡기 엔진에다가 PHEV를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루스 같은 경우에도 6기통으로 내리지 않고 8기통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PHEV를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용량은 25.9kWh,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터로만 189마력을 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합산 출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출력을 내는 모델입니다. 엔진으로만 600마력을 내기 때문에 합산 출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슈퍼 SUV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면부는 지금 너무 열심히 찍고 계신데 오늘은 차만 보여드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옆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옆모습을 보면 일단 23인치의 새로운 휠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퍼포먼테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라 스틸 서스펜션이지만 이건 우루스 SE 모델이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돼서 지금 아까 영상 초반에 이 높낮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걸 움직이는 걸 보셨을 텐데 이 높낮이 조절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측면에서는 전면 눈매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측면부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측면부만 자세히 보여드리는 거는 거의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상단 리어 스포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씩 변경을 한 부분이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 여기도 디자인 변경이 되었는데 이 패턴이나 이 그래픽 자체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어두워가지고 지금 이 하단 범퍼나 디퓨저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아크라포빅을 넣은 것 같진 않습니다. 이제 퍼포먼테 같은 경우에는 아크라포빅을 기본으로 넣었는데 한번 플래시 켜서 볼게요. 제가 재원을 보기로는 아크라포빅이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크라포빅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진 않고 트렁크 개방했을 때 공간은 이 정도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4:2:4 비율도 폴딩이 가능하고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다는 걸 또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걸로 차고 높이고 차고 내리고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충전구 한번 열어볼게요. 충전구 왼쪽에 있고 여기 빼보면 완속 5핀만 가능합니다. 완속 충전만 가능하고 어두우니까 후레쉬를 한번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속만 가능합니다. 급속은 아예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5핀만 지원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네요. 이런 거는 이렇게 딸깍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에 잠깐 타볼까요? 이 약간 브라운 계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앉아보면 여기 뒤에도 송풍구 이런 부분들 되어 있고 지금 인테리어는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가 총 11가지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지금 왼쪽에도 드라이브 모드가 엄청 많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똑같아요. 계기판 디자인도 똑같고 가운데랑 송풍구 디자인 정도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람보르기니에서 새롭게 출시된 우루스 SE 모델을 전달 드렸는데요. 사실 뭐 차를 자세히 보여드릴 수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보여드린 점을 양해 부탁드리면서 추후에 좀 더 자세한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